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친구들. 아마 자네들 같았으면은 날 석방했을 거야. 그치? 석방했을 텐데. 자네들하고 대해서도 자네들과도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왜냐니까? 판사가 지금 바쁘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곧 또 죽으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봐. 왜냐니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얘기를 좀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지. 그리고 자네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어. 나한테 일어난 그 사건 말이야. 이런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법조동사, 모델 조동사인 will의 과거형하고 완료 조동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되게 이제 과거에 이런 과거에서 봤을 때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일어났을 법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저거 볼까요 한번? 모델 조동사 그죠? 시제는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더하기 모델 조동사 will shall can may를 말하는 거죠. will shall can may 이런 것들을 과거 조동 모델 조동사와 완료 have en 그리고 동사가 와야겠죠. 동사가 오면 이거는 뭐냐니까 일어났을 법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죠?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그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그리고 이번에 완료 조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Which has come to pass. 이미 왔다는 거죠. 근데 지나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죠? 그러니까 전치사구입니다. About 더하기 전치사구 명사구로서 전치사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sing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sing이냐니까 이미 왔어요. 이미 왔지만은 아직 지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게 해석함이고 아직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 지나지 않은 투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잘 봅시다. 이 절이 재미있는 절입니다. 이게 접속사와 주어를 겸하고 있죠. 접속사와 주어를 겸하고 있고 다음에 완료 조동사와 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동사구가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절입니다. 보충으로서 절. 절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to에 동사가 붙는 이러한 절 종속절이죠. 이러한 절들은 대개 미래의 의미. 왜냐니까 전사 to가 뭐뭘 향한다는 의미잖아요. 어디어디를 향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V에 ing가 붙는 경우에는 ing는 주로 현재 진행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간단한 문장들이죠. 그죠? 마지막 문장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I가 주어고 다음에 should like가 동사구 다음에 뒤에는 절입니다. 절이 보충으로 와 있죠. 절 보충으로 와. 이 절만 따로 떼서 볼까요? 절만 따로 떼서 보게 되면은 이게 동사구고 다음에 보충어 보충어 첫 번째 보충어 명사구가 왔고 두 번째 보충어가 마찬가지 명사구가 왔습니다. 두 번째 보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완료 조동사가 붙어서
끝난 거죠. 그 이벤트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절입니다. 이게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하고 접속사이자 주어이고 다음에 완료 조동사와 그리고 동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동사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현재 시제가 앞에 와 있죠. 현재 시제 더하기 완료 더하기 동사에서 이미 완성된 일이고 다음에 to me만 보면은 이거는 전지사구로서 보충어죠. 시이고 전지사구. 그러니까 이 시에는 전지사구는 이 동사 happened의 의미를 완성시키는데 꼭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충어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어가 아니라. 그렇죠?